구미 산업단지가 모처럼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세계 시장 점유율 5위인 SK실트론이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결정했는데요. 또한 2차 전지 소재 업체인 LGBCM은 이미 공장을 짓고 있고, LG이노텍도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수 기자입니다. SK실트론과 경상북도 구미시는 실리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설비를 증설하는 1조 원대의 투자 양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SK실트론은 구미 국가 3산업단지 4만 2천여 제곱미터에 1조 495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 설비를 증설하게 됩니다. 저희가 장사 이래 최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이 투자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웨이퍼 회사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구미 산단에는 반도체 기업인 맥그나치 반도체와 원익 QNC, 쿠어스텍 코리아, KEC, 대진 기계 등이 입주해 있어 구미가 앞으로 K반도체 산업 벨트의 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투자 양해 각서 체결은 12인치 웨이퍼 투자로서 구미가 소재 부품 장비의 핵심 도시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미형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는 LG 화학 계열 LGBCM도 지난 1월 구미 하이테크 밸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또 소재 부품 기업인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구미 국가 산단 LG전자 공장 부지를 일부 매입해 1조 원대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 투자에 힘입어 지난해 초까지 분양률이 25%에 머물렀던 구미 하이테크 밸리는 1년여 만에 산업용지 분양률이 68%까지 높아졌습니다. 한때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 삼성전자 생산 라인의 수도권과 해외 이전으로 위기감이 돌았던 구미 산단이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주력 산업을 서서히 바꿀 전망입니다. TBC 최종수입니다.